지금부터 들어보죠. 손바지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. 여행은 감동이고 삶의 방향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여행은 자신과 세상과 소통하는 하늘이가 되겠습니다. 한복을 입고 여행을 해야 되겠다는 계기가 있었습니다. 성경사가 되기에 그 그림의 모티브가 있습니다. 이분도 여행을 굉장히 어렸을 때 여행을 하셨다고 합니다. 30대에 가정생활도 어렸고 아이들 육아를 해가지고 힘든 과정이었지만 여행을 통해가지고 파가라고 하는 작품 세계에 몰입을 하고 싶어가지고 세계를 여행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지금 모티브가 된 남미의 볼리비아입니다. 볼리비아의 생활상을 보고 거기에 있는 색감들로 청년자들에게 그림이 이렇게 화려하고 강렬한 색상으로 또 여행으로 인해가지고 독특하게 자기만의 작품 세계를 그려낼 수 있었던 그런 화가 중에 한 분 되겠습니다. 여행은 인생의 물음표를 가지고 느낌표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. 굉장히 열심히 그때 그 순간을 갖다 즐기면서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는 양쪽 무릎이 지금 연골이 없습니다. 하지만 이러한 몸으로 지금 지구촌을 다니면서 한복을 입고 불편하지만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.